유튜브 노움성황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편의 영화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음석입니다. 자, 이제 고려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고려 과학기술, 자, 문화재인데 그 저희가 이제 고대사를 할 때는 그러니까 그 종교사상 학문 쪽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고대사도 이렇게 또 저희가 나누어서 했었잖아요. 근데 고대사는 여기보다 문화재 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사진 문제가 더 많이 나오는데 근데 고려 같은 경우에는 최근을 보면 문제를 보면 그 불교 쪽이랑 역사서 쪽이 좀 더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단원이 실제로 그래도 조금 나오는 단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통 이제 한눈검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원래 그 한국사에서 원래 문화사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눈검 같은 경우는 뭐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 중에 정말 유일하게 진짜 칼라 시험지잖아. 칼라 그죠? 그러니까 그 칼라를 만든 게 괜히 그 만든 게 아니다 그런 거를 그 보여주는 것처럼 이게 문화재 사진들이 나오는데 바로 또 요 단원이 그 단원이죠. 그 이제 그 주제는 사실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문화재들 우리가 다 이렇게 사진으로 여러분이 구별하시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그건 막 너무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수업을 보면서 또는 나중에 복습을 하시면서 그냥 사진에 계속 그냥 누도장을 좀 찍을 수 있는 데까지는 찍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설명을 할 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조금 더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좀 말씀을 조금씩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천문학. 자, 천문학은 대표적인 그 고려의 대표적 기관은 사천대예요. 사천대. 근데 이름 딱 보면 천문학과 관련된 거 아시겠죠? 왜냐면 출근해서 하늘 보고 계속 생각하다 퇴근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천문관측, 천문역법. 끝. 됐죠? 그 다음에 나중에 원간섭기의 이름이 요거 한마디만 쓰실래요? 서운관으로 바뀝니다. 서운관. 그리고 요 서운관이 조선 세종 때까지도 서운관이야. 그래서 조선에 가면 조선시대 그 뭐 장영실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과학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뭐 정초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 가지 과학기술 그게 서운관이에요. 왜냐하면 원간섭기 충렬왕 때 이름이 바뀌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세조 때는 최종적으로 관상감이 됩니다. 가볍게. 자, 의학. 동서대비원 혜민국 사회사에서 다 했잖아. 하나만. 향약 구급방. 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향약 구급방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의사예요. 그리고 이게 언제 만들었냐면 대모항쟁 할 때. 그래서 얘가 대장도감에서 만들어져요. 어? 대장도감? 우리 들었는데 이 대장도감 어디 있던 거지? 어? 뭐라고 쓴 거야? 대장도감. 강화도. 됐죠? 그러니까 이게 대장경 찍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장경을 거의 16년 이상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장경을 찍다가 중간에 이거 한번 찍은 거야. 됐죠? 가장 오래된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기왕 기억하실 때 그냥 눈도장만 한번 찍고 갈게요. 우리 지금 뭐하고 있죠? 고려. 그래서 고려의 가장 대표적인 의서가 향약 구급방. 그 다음에 조선 전기, 세종기를 대표하는 게 뭐냐면 제가 써볼게요. 향약 집성방. 그 다음에 조선 후기는 걱정 안 하는 게 조선 후기의 대표 의서는 허준의 동의보감. 동의보감은 다 아시잖아. 그쵸? 그래서 이게 각 시대 대표 일단 하나씩은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동의보감 어차피 안 헷갈리거든? 헷갈리는 건 뭐다? 여기가 헷갈린다. 됐죠? 그래서 얘만 눈도장 좀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헷갈리는 게 이름도 비슷하잖아. 향약, 향약, 방. 이름 비슷하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보세요. 그냥 생긴 대로 그대로 입에다가 한번 붙이고 갈게요. 자, 그래서 고려죠. 고려. 그래서 구급방이 구급방. 그래서 조선이죠. 조선이래서 집성방이에요. 그죠? 그래서 생긴 모양으로 조합. 끝. 자, 화약. 최무선. 화통동합. 이건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진포대첩 때 다 했잖아. 그쵸? 넘어갈게요.
인쇄술. 자, 인쇄술은 대장경. 그럼 인쇄술은 뭐 대장경 빼고 설명할 수 없죠. 그리고 여러분 시간은 뭐 기억나시죠? 시간은. 그래서 첫 번째 초조 대장경은 그대로 읽을게요. 요게 조자가 새길 조자예요. 초자는 그러니까 나무 경판에 처음 대장경을 새겼다. 그래서 이름이 초조 대장경이에요. 언제? 현종 때. 왜?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장경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호국의 염원을 담고 만들어요. 그래서 호국불교의 상징입니다. 근데 안타깝게 몽골 침입 때 소실됩니다. 우리가 몽골 침입한 때도 그 황룡사 구축 목탑, 초조 대장경, 뭐 불탔다 뭐 이런 얘기 앞에서 했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교장. 교장 했잖아요. 속장경이라고도 한다. 그다음에 흥왕사에다 교장도관 만들어 놓고 의천이 주석서를 모아서 편찬한 거예요. 가볍게. 자, 그다음 팔만대장경 왜 만드냐면 얘는 뭐 팔만대장경이라고도 불리우고 제조 대장경이라고도 불려요.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목판에 다시 새겼다. 왜? 오, 소실돼서. 됐죠? 몽고의 침입으로 소실되잖아. 자,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특히 몽광진기에 강화천도 하면서 뭐 엄청난 국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야. 왜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게 정부가 도망갔는데 무슨 놈 백성들이 이 나라를 지키거나 뭐 그런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대장경을 만든 거예요. 됐죠? 그래서 자, 대몽왕쟁기에 그러니까 국왕으로 따지면 고종이죠. 고종. 그리고 집권자로 따지면 최후. 최후가 대몽왕쟁하잖아. 그렇죠? 고난의 왕 고종. 기억나죠? 우리 집 앞에 다 있어요. 그래서 강화도에다가 대장도감을 두고 여러분 도감 기억나시죠? 무언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든 임식이고 그래서 대장경을 찍기 위해 만든 임식이고 이름이 그래서 대장도감이에요. 그다음 근데 현재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현재는 합천의 인사 있어요. 합천의 인사. 합천의 인사 장경판전에 있는데 장경판전은 뭐냐면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을 아예 복원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만들어진 건물이에요. 그리고 주의 이 장경판전에 보관돼 있긴 한데 이 건물은 언제 만들었냐면 조선 초기에 만들어졌어요. 고려 때 아니에요. 고려 때 팔만대장경 어디서 만들었다고요? 강화도. 그렇죠? 나중에 조선 초에 옮기는 거야. 그런데 그 이 행사 장경판전이 언제 만들어졌냐에 대해서는 기록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오래된 기록은 그 세종 말고요. 그 수양대군. 그래서 세조 시기에 장경판전을 보수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이게 제일 오래된 기록이야. 그래서 오늘날은 일단 뭐라고 추정하냐면 세조 때는 무조건 있었고 그 전에 만들었는데 현재 다수설은 아무래도 또 세조가 워낙 또 숭불도 하고 그러니까 뭐 세조가 아니겠느냐라고 봅니다. 그 다음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네, 그래서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 됐죠?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023년에 또 두 개가 추가로 지정이 됐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잘 보셔야 하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4.19 혁명 관련 기록. 그리고 또 하나는 동학농민 전쟁 관련 기록물들이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기록의 나라예요. 우리가 아시아 1위예요. 아시아 1위라 그러면 별로 크게 그냥 감동을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중국과 인도를 이긴 건 대단한데. 응? 둘이 합쳐서 뭐 전 세계 인구의 뭐 반까지는 아니지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1등이에요. 기록문화유산은. 자, 그다음 이제 그 금속활자로 갈게요. 자, 상정고금 예문. 상정고금 예문은 이거 앞에 산 것 같은데 살짝 그냥 편하게 들어보세요. 최후가 이거 강화도에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속활자를 찍어요. 금속활자로 해서 뭐 28부를 찍었다라고 하는데 안타깝게 전하진 않아요. 그러면 무슨 전하지도 않는 걸 어떻게 아냐? 어떻게 아냐면 이 상정고금 예문이라고 하는 책은 그러니까 바른 예들 뭐 이제 그런 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글들 쭉 모은 책인데 이 책은 원래는 그 인종 때 만들어졌던 책입니다. 그런데
최후의 아버지가 누구야? 최충원이잖아요. 그래서 최충원이 저 책을 되게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따로 필사를 시켜서, 필사는 뭐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인쇄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책을 그냥 똑같이 옮겨 적는 거야, 손으로. 그렇죠? 그래서 필사를 해서 사저에 집에 따로 보관했어. 근데 이제 최후 때 대모험쟁하고 강화 천도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사관들이 이 책을 가져오질 않았어. 그래서 이제 와서 최후가, 야, 이거 어딨냐? 그랬더니 못 찾는 거야. 보니까 개경에 놔두고 온 것 같아.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어. 그랬더니 최후가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옛날 우리 아버지가 엄청 좋아했던 거야. 이거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원래 최충원 집에 하나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는 건데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야, 안 되겠다. 야, 니들 이거 있잖아. 금속활자로 하나 찍어놔라. 그래서 시켰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걸 옆에서 이규보가 들은 거야. 이규보 기억나시죠? 최충원 때 이규보. 그래서 그 이규보가 자신의 문집인 상정고금 예문이라는 책에 보면 그러니까 요 대목이 나와요. 근데 안타깝게 이 금속활자가 현존하지는 않습니다. 되죠? 자, 그다음 그럼 현존하는 가정으로 된 건 뭐냐? 완전 중요하죠. 직지. 되죠? 직지심체의 요절. 그래서 직지심체 요절은 근데 이름이 좀 길어서 그냥 직지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도 내가 살짝 요거 우왕 때 살짝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이게 국제공인이에요. 국제공인. 그렇죠? 그래서 1377년 우왕 때 청주 흥덕사에서 만들어져요. 언제? 우왕. 우왕 기억나시죠? 우왕이 만운왕. 어? 공민왕의 아들이다 아니다 뭐. 어? 결국은 위화도 해군 이후에 쫓겨나는. 외국 맨날 쳐들어오는. 그죠? 그래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가장 오래된 국제공인 금속활자입니다. 1377년. 그런데 요 직지 같은 경우도, 안타깝게 현재 우리나라에 있진 않아요. 여기 어디 있죠?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지는 그 지난번에 제가 왕오천 축국전 때 뭐 살짝 말씀을 드렸나 안 드렸나 기억이 안 나는데, 고대 보면 해초의 왕오천축국전이라고 있잖아요. 해초의 왕오천축국전이랑 직지는 약탈문화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몇 년 전에 돌려받은, 그러니까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약탈해 갔던 조선왕조 의궤. 그건 이제 계속 프랑스한테 맞박도 가하고 협상도 하고 회유도 해서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렇죠? 물론 5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이긴 한데, 근데 직지랑 해초, 그러니까 왕오천축국전은 좀 달라요. 직지 같은 경우는 개항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프랑스 공사 블랑시가 이건 가져가는데, 그러니까 훔쳐가는 개념이 아니라 약간 구매용식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의궤처럼 이건 약탈 문화재고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 맞지 않냐, 그리고 이게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세계 최근에 정신에 부합한 거 아니냐, 이게 되게 압박을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냥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근데 우리가 어떻게 좀 외교력을 발휘해서 가지고 와야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문화재로 가겠습니다. 문화재. 자, 지금부터는 제가 특징들을 그냥 쭉쭉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사진으로 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됐죠? 자, 이제부터는, 자, 설명과 사진이 동시에 쭉쭉 가겠습니다. 일단 건축물은, 그래도 여러분 조금 나은 게 건축물은 시험에 나올 때 한능검이 이름을 줍니다. 건축물은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좀 더 여러분이 부담스러운 게 탑, 불상, 그 다음에 뭐 도자기 뭐 이런 게 사실 더 부담스럽죠. 근데 걔들은 또 이름을 안 줘요. 자, 고려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전기의 대표가 주심포예요. 주심포 양식. 그래서 전기에서 뭘 기억한다? 주심포. 그래서 조선 전기에 유행했는데 이 현재는 13세기 이후 건축물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기에는 이제 중국,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받아서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답포식이 유행을 해요. 그런데 요 답포식은 사실 별로 안 중요한 게 답포식은 나중에 조선 건축에 영향을 줘요. 14세기 이후에. 그러니까 14, 15, 16 건축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별로 안 중요하고 여러분 함수가 무슨 과목이라고요? 시간의 과목.
그러니까 제가 문화제도 낼 때 원래 좀 출제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대표적인 게 그 시대를 대표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주심포는 요 건축물들은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으셔야 돼요. 왜냐면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예산투석사 대웅전은 딱 13세기를 대표하는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다포식은 14, 15, 16 계속 있지만 주심포는 아니에요. 됐죠? 물론 조선 전기 뭐 11세기 뭐 이럴 때도 건물이 있겠죠. 근데 현존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현존하는 건물 중에 가장 오래된 건물은 가장 최고의 건물, 가장 오래된 건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뒤로 부석사 무량수전, 숙사 대웅전. 이렇게 세 개. 주심포. 그럼 도대체 주심포가 뭐냐? 자, 주심포를 얘기하려면 건축물의 공포를 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건물을 만들 때 공포라는 건 뭐냐면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건축은 일단 가장 기본이 뭐냐면 수평과 수직이 만나는 거거든요. 건축의 기본은. 그런데 수평과 수직을 연결하는 그 연결체가 공포입니다. 이런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에 너무 필수. 두 번째, 이 공포는 건축물의 장식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건물을 이 공포를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건물이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뭔 소리인지 사진을 통해서 볼게요. 여러분 저기 좌측에 사진이 있는데 그게 그 제가 넣어놨거든요. 주심포 다포. 이거 좀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조금 다른 사진으로 갖고 왔어요. 걔는 걔대로 보시고 얘는 얘대로 보세요. 두 가지로 보면 이해가 더 잘 될 거야. 자, 제가 다른 사진이죠. 갑니다. 공포가 뭐냐면 제가 수직과 수평이 만난다 그랬죠? 그렇죠? 얘가 공포입니다. 여러분 한국인은 공포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공포. 공포.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수평과 수직이 만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붕과 기둥이 만날 때 그거를 이어주는 이음새예요. 되죠? 그런데 주심포가 이름이 왜 주심포냐면 이 주자가 기둥 주자예요. 그러니까 공포가 그러니까 다포든 주심포든 이거 어차피 공포 배치 방식이거든요. 공포가 기둥의 가운데를 1대1로 혼자 받쳐요. 그러면 주심포입니다.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1대1, 1대1, 1대1 이게 주심포. 되셨죠? 자, 그래서 근데 이렇게 보면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봤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국에서 다니면 공포는 못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 이제 당연히 아파트에는 없죠. 근데 예전 건물들 보면 다 있어. 이게 뭐예요, 이거? 이게 공포잖아. 근데 보시면 봐요. 기둥과 공포가 1대1로 만났잖아. 기둥과 공포가 1대1로 만나잖아. 이게 주심포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배치하면 문제가 뭐냐면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안정감이 좀 떨어지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기 기둥을 살짝 가운데를 좀 불룩하게 해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주심포랑 보통 세트가 뭐냐면 이런 거를 배울림 기둥이라 그래요. 배울림 기둥. 근데 가운데가 이렇게 약간 볼록 나온 거. 됐죠? 자, 다포. 그럼 다포는 뭐냐? 다포는 그러니까 기둥과 기둥 사이에 1대1로 받치는 게 아니라 기둥과 기둥 사이에 공포를 많이 넣는 거야. 주심포를 많이 넣지 않았잖아. 여러분 사진도 보시면 1대1이잖아. 여기 다포 볼게요. 다포. 보세요. 여기 기둥이 있죠. 여기 기둥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공포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하나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면 많이 들어가잖아. 그죠? 그리고 이 다포는 또 특징이 뭐냐면 보통은 이제 공포랑 기둥이 직접 안 만나고 여기 가운데 또 받쳐주는 게 하나 더 들어가요. 그렇죠? 수평 구조가 하나 더 들어가. 그리고 그 위에 공포가 여러 개 들어가. 그럼 보세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공포가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다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제가 아까 이 말씀 드렸잖아. 공포라는 건 그래서 건축물의 가장 기본 요소지만 눈으로 봤을 때는 특히 건축물의 입장에서는 약간 이게 장식성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포는 이게 지금 이게 사진 보시면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보세요. 이게 공포를 좀 많이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지붕이잖아. 밑에 이거 처마 부분 아니야.
그럼 밑에서 이렇게 보면 건축물이 좀 더 화려해 보여요. 이게 다프식의 특징입니다. 됐죠? 그런데 다프식은 우리가 주심보 때문에 같이 세트로 가볍게 보고는 가는데 원래 이거는 시험에 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얘가 이제 14세기 이후에 등장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15세기, 16세기 조선의 건축물에서도 사용이 돼. 이런 시간이 구분이 안 되잖아. 나중에 여러분 조선의 5대궁,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그런 데 있잖아요. 덕수궁. 그런데 가서 보세요. 이게 다 다프식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시대 구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원래 얘는 내면 안 돼. 원래 주심포. 시간의 대표를 내야 돼요. 왜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13세기 주심포 양식은 현존하는 건축물이 딱 세 개밖에 없어요. 가장 오래됐다고 말하는 게 한 번만 더 하고 갈게요. 안동, 봉정사, 극락전. 그리고 두 번째,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그리고 예산, 수석사, 대웅전. 끝. 됐죠? 세 개. 자, 그 다음에 탁가불상 갈게요. 탁가불상. 자, 이제부터는 건축물. 자, 그냥 눈도장. 자, 이제 이거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사진인데, 눈도장 찍고 갑시다. 제가 그냥 특징만 얘기할게요. 자, 갑니다. 첫 번째. 얘가 문제가 뭐냐면, 이게 그냥 나오거든? 근데 탑은, 불상 같은 건, 이거 이름 안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구별을 해야 돼. 그런데 비슷하지? 비슷한 느낌이지. 이게 고르탑의 특징인데 얘네 둘이는 무조건 눈도장 찍어야 돼. 여러분 고르탑 엄청 많아.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잖아 제가.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탑이 천 개 조금 넘어. 됐죠? 그래서 대표적인 건 했잖아요. 성시대 셋. 그다음에 통일신라의 석가탑. 됐죠? 그다음에 신라 하대 뭐 하나 정도 더 본다면 진전사지 삼층석탑. 그 불상의 몸에다가 아니 탑 몸에다가 불상 조각하는 거. 그 다음에 하대 유행했던 게 선종 유행과 관련된 게 승탑. 승탑은 팔각 원당령의 대표,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그거 하나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리고 뭐 나머지 아주 예외적인 게 나올 수 있는데, 아유, 그냥 그런 건 틀리시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다 그렇게 탑 다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자, 얘는 뭐냐면, 자, 천천히 해볼게요. 지금 탑이 보시면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앞에 봤던 석가탑이랑. 요런 걸 뭐라 그러냐면, 다각다층이라 그래요. 다각다층. 다각다층은 우리 방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통신라탑의 전형이 2중의 기단 위에 3층으로 쌓아 올리는 거야. 됐죠?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 층수가 되게 많아. 봐봐. 9층이네. 10층이네. 이렇게 꺾이는 각이 많고 층이 올라가잖아. 이건 뭐라고요? 중국의 영향이야. 근데 얘네 둘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월정사 8각 9층 석탑은 고려 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송의 영향. 두 번째, 경천사 10층 석탑은 고려 후기의 대표예요. 누구의 영향이냐? 원. 됐죠? 그런데 앞에서 제가 탑할 때 말씀드렸지만 탑은요, 무조건 대웅전 앞에 있는 거예요. 됐죠? 금당 앞에. 그러니까 대성전. 다시. 어느 종교나 그 종교 사원에 가면 대예배실이 있잖아. 대예배실. 됐죠? 그거를 사찰에선 뭐라고 부르냐면 금당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가장 익숙한 건 대웅전이죠. 근데 실제로 모든 사찰을 다녀보시면 대웅전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금당의 현판, 이름은 어떻게 붙는 거냐면 그러니까 그 건물에, 그 금당에 어떤, 그러니까 부처님을 모시고 있냐에 따라서 건축물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국에 있는 사찰 중에 가장 많이 본전불로 모시고 금당에 모시고 있는 부처님이 석가모니거든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를 모시고 있으면 석가여래불, 그러면 보통 대웅전이라고 이름이 붙어요. 현판이. 근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까 보시면 그 우리가 주심포 건물할 때 부석사 무량수전이라고 그랬잖아. 무량수전이 금당이거든요. 거기가 가장 대예배실이야. 그런데 이름이 대웅전이 아니라 무량수전이잖아. 왜 그러냐면 무량수전은 안에 아미타 여래부를 모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륵전이라고 그러면 미륵부를 모시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 현판의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찰에 가면 일단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가장 큰 대예배실, 그러니까 대웅전, 그 대예배당 안에 계셔야죠. 그게 불상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그 금당 바로 밖에도 계십니다. 밖에 서 계시거든요. 그게 탑입니다. 그래서 탑은 무조건 대예배당 바로 앞마당에 있는 거예요. 이 탑이라고 하는 건 인도에서 처음에 아소카 왕에 의해서 불교가 공인될 때 만들어진, 그러니까 부처님의 사리를 보관한 부처님의 무덤이에요. 되죠? 그러니까 예배 대상입니다. 예배.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뭐 탑돌이도 하고 여기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종교가 불교이신 분들은 이렇게 예배 대상, 여기다 기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됐죠? 천천히. 그런데 우주는 음과 양, 그 다음에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해서 이 우주 삼라만상이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런데 부처는 양을 상징해요. 양. 이 뭔 소리냐면 모든 게 다 음양이 있죠. 그렇죠? 그 예를 들어 물론 저도 이제 제 안에 음과 양이 있는데 제가 남성인 건 양의 기운이 더 강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신체에서도 그 상체가 있고 하체가 있잖아요. 상체가 양의 기운이 강하고 하체가 음의 기운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보통 상체가 좀 더 발달하고 여자들은 하체가 좀 더 발달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상체, 특히 뱃살을 빼기 되게 어려워. 제가 지금 뱃살 말할 입장은 아닌데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물론 제가 좀 잘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뭐 제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여자들은 허벅지살이랑 엉덩이살 빼기 어려운 거야. 하체살들. 됐죠? 음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하체가 더 살이 잘 붙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음양 오행으로 보는 거죠. 시간에도 낮에는 양의 기운, 밤에는 음의 기운. 근데 여러분 이게 숫자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의 기운은, 이게 숫자는 홀수가 양의 기운이에요. 그 다음에 짝수가 음의 기운입니다. 그런데 부처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탑은 부처님의 무덤이잖아요. 부처의 현신이잖아. 여러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생각해보니까 저는 아버지도 돌아가셨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제 입장에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제 입장에선, 할아버지의 무덤이 저에겐 할아버지인 거예요. 됐죠? 그런데 부처가 양이기 때문에 탑은 짝수로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탑은 어떻게 올라가냐면 3, 5, 7, 9, 11, 13 이렇게 가야 돼요. 오케이? 다녀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 좀 보세요. 이상한 애가 나왔죠. 짝수탑이 나왔지. 그쵸? 그리고 방식도 좀 특이해요. 이거 대리석으로 쌓아 올리거든요. 자, 이거는 누구 때문이냐? 이 짝수탑은 갑자기 이상한 애가 나왔잖아. 그치? 얘는 뭐냐면 음양오행을 모르는 무식한 몽골놈들 때문이야. 그래서 이건 누구의 영향 받았다? 원의 영향 받은 거예요. 됐죠? 그래서 홀수탑이냐 짝수탑이냐 요 얘기했어요. 됐죠? 근데 요게 사진이 조금 어려운 게 이제 얘기 마무리해 볼게요. 나중에 뒤에 조성가면 또 있거든요. 이거 경천사 십수속탑을, 그러니까 세조가 왕되기 전에 조선의 세조 수양대군 때 보거든. 근데 보고서는 자기 마음에 너무 들었나 봐.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왕되고 나서 서울 한복판에다 사찰 만들어요. 원래 그 전에 억불정책 하면서 못 만들게 했거든. 이거 세조가 만들어. 그 이름이 원각사거든요. 근데 거기다 탑을 어떤 걸 만들까요 했더니 이거랑 똑같이 만들라 그래. 그래서 똑같은 게 하나 더 생깁니다. 그래서 사진자료 넣으면 이게 어려운데, 근데 요 탑이 문제는 사진자료가 나와요. 됐죠? 그래서 제가 탑 구분법만, 어차피 하는 거면서 사진으로 구별, 이름 안 주니까 탑은 불상이랑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갑니다. 여러분 이거 세 개 구별하시겠어요? 조금 달라 보이는 사진이죠. 방금 사진이랑 또 조금 느낌이 다른데 어쨌든 우리 교재랑도 느낌 살짝 다르죠? 이 구별하겠어? 구별하겠어요? 뭐 다 뭐 그게 그것처럼 보이잖아. 이게 탑이 근데 세 개가 다 다른 거야. 천천히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 우리가 사진으로 시험에서 만나는 탑 중에 탑 머리 위에 이렇게 송전탑 있는 거 있죠? 송전탑. 마치 뭐 라디오 방송국이야? 그래서 뭐라고? 하늘에 있는 달에게 그러니까 전파를 보내는 거야. 정보를. 됐죠? 그래서 자, 전파 보내는 거야. 이게 안테나야.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달에 정보를 보낸다. 그래서 월정사예요. 이게 월정사 팔각구층이야. 언제라고요? 고려 전기, 송나라의 영향, 문벌귀족 시대. 시간의 대표. 됐죠? 두 번째. 얘 똑같이 생겼죠? 자, 얘가 하나가 원나라의 영향으로 충무광 때 만들어졌던 경천사 10층 석탑이고 또 하나가 세조가 똑같이 만들라 시켜갖고 서울 한복판에다 만들었던 원각사지 10층 석탑이야. 여러분, 요 두 탑 있잖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게 맞죠. 왜냐하면 세조가 똑같이 만들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최소한 완전히 똑같지 않더라도 상당히 비슷하게 만들었지. 그래서 대리석으로 쌓는 방식도 똑같아요. 그죠? 그럼 이제 얘가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구별할 거냐. 얘가 요것만 하고 갈게요. 일단 지금 가운데가 경천사구 가장 우측이 원각사지거든요. 세조 때. 근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지. 진짜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해볼게요. 지금 보는 이 사진은 경천사가 아픔이 있는 탑이에요. 이게 일본까지 갔다 온 탑이야. 일제강점기에 이 미친놈들이 쪽쪽대고 어떻게 했냐면 탑을 썰었어. 어? 이 새끼들은 하여튼 칼 들어가면 다 썰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잘라서 일본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일본에다 다시 세운 거야. 일본도 불교잖아요. 그 나중에 그 45년 광복 이후에 우리가 문화재 돌려달라 그러니까 대부분 뭐 모른다. 뭐 개인이 갖고 있는 건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계속 헛소리 하거든요. 근데 이거 여러분 탑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 없다 그러기엔 너무 큰 거야. 너무 티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돌려줘요. 이승만 때. 그러니까 이제 받았다 이걸? 그럼 여러분 이거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실래요? 이거 어디 갖다 놔야 돼? 어? 경천사! 10층 석탑이잖아. 그럼 어디 갖다 놔야 돼? 경천사를 갖다 놓든가? 어? 예를 들어 경천사를 분단으로 갖다 놓을 수 없는 상황이면 사찰에 갖다 놔야지. 맞죠?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이 경복궁 사진이에요. 경복궁 한복판에 있었어.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조선에 가면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경복궁은 조선 제1의 법궁이에요. 딱 줄의 원칙에 맞춰서 땅! 그런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국초부터 너무나 숭류 억불의 나라야. 근데 탑은 부처의 현신이야. 이게 어떻게 경복궁 한복판에 서 있어. 그러니까 국사를 조금만 공부했던 한국사를 조금만 공부한 학생들이 이거 뭐라고 생각했어? 이게 뭐냐고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역사학계에서 이거 여기다 놓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굳이 갖다 놓은 거예요. 됐죠? 그래서 계속 버팅기다가 군사 독재 시절까지 계속 버팅기다가 나중에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이 만들어졌거든요. 여러분 용산 가보셨죠? 네, 갔다 가보신 걸로 할게요. 안 가봤으면 실망이야. 가봤죠? 지금은 실내에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갔다 오고 그래서 이게 좀 훼손의 우려가 있어서. 됐죠? 그래서 탑이 이렇게 실내에 있잖아요. 그래서 1층, 2층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있잖아. 여러분 용산에 가서 보신 거. 됐죠? 그러면 경천사 10층 석탑이에요. 이 사진이거나 그 사진이거나 무조건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하나만 더. 원각사 10층 석탑은 이거 어떻게 구별하는 거냐면 이거 구별 안 되잖아요. 근데 현재는 이 사찰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만 남아있냐면 탑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주변을 공원으로 만들어놨어. 이게 우리나라 근현대사 특히 일제강점기 3.1운동이 시작됐던 여기가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서울 한복판 종로통에 있는 탑골공원입니다. 여기서 3.1운동이 시작되죠. 그래서 여러분 탑골공원 가보셨어요? 자주 가세요? 탑골공원은 사실은 좀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와 있으세요. 좀 많이 어르신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렇게 막 돌다가 힘드니까 여기 탑에 한번 자꾸 기댄다고. 그래서 원각사지 10층부터 하면 특징이 뭐냐면 기대지 마.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를 돌려놓은 게 특징이에요. 울타리를 쳐놨어요. 그렇죠? 할아버지들 너무 가까이 오지 마시라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진 구별 끝.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자, 그다음 이제 밑에 불상 갈게요. 자, 관촉사 속조미륵보살 입상입니다. 일명 뭐라 그러냐면 이거 은진미륵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이 불상의 특징은 뭐냐면 고려 초기에 지방색을 아주 강하게 드러내요. 다른 말로 해서 지방 호족들의 자신감의 표현이야.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하는데다가 막 대빵 크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사실은 이 호족이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 반신라 세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신라의 주류는 경주의 진골귀족들이잖아.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정말 아름다움은 완벽한 비례미, 균형미. 일단 수학적으로 아름다워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들의 생각이 좀 달라. 그거는 니네 스타일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신라 작품들 보면 비례가 딱딱딱 맞거든요. 근데 여기는 크게 대형 석불, 철불 이런 것들을 고려 초에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그 가장 대표가 관촉사 속조미륵 보살 입상이에요. 여러분 일부러 여러분 거기 교재 사진 있죠? 그 사진 말고 일부러 사람 있는 사진 갖고 왔어요. 느낌 오세요?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게 전체 길이 모자에서 끝까지가 어떻게 되냐면 18m예요. 그런데 모자에서 턱까지만 여러분 이거 완전히 황금 비율인 거 알아? 9m야. 여러분 친구 중에 이런 친구 있어요? 키가 180인데 머리끝에서 턱까지만 90cm야. 야, 그럼 이거 거의 이등신 아니야? 이등신? 됐죠? 이게 고려 초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신라인들이 볼 때는 이게 뭐야? 그럴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이야. 그리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만드는 거죠. 됐죠? 이게 고려 초의 특징이야. 그 다음에 여기도요. 이게 파주에 있는 용밀이 마의 이불이거든요. 그래서 벼랑에다가 두 부처님을 새긴 거야. 그런데 이것도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게 뭐 색이 다 약간 만듯한 느낌도 들고 그냥 머리만 이렇게 좀 제대로 조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고려 초기의 특징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냥 눈도장만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제가 좀 전에 그 대형 철불 석불 만든다 그랬잖아, 고려 초에. 그래서 대형 철불의 대표 광주 충국리 철불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경기도 광주야. 근데 지금은 이게 하남시거든요. 그래서 하남 하사창동 철조상이라고도 합니다. 됐죠? 근데 여기는 뭐냐면 그냥 철로 좀 크게 부처님을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도 좀 비례미를 좀 별로 안 맞춰요. 보면 부처님이 보면 머리가 좀 크시죠? 머리 운동을 좀 많이 하셨나 봐. 그죠? 요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저희 조금 전에 했던 거 중에 혹시 영주 부석사 무량수정 기억나세요? 거기 모시는 본전불은 석가열애불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쵸? 아미타열애불이에요. 그래서 그 영주 부석사의 금당에 가면 아미타열애불을 모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부석사 소조 아미타열의 좌상은 누굴 계승한 거냐면 이건 신라 양식 계승이에요. 그래서 요걸 만들 때 모델은 신라 중대 석굴암 본존불입니다. 되죠? 그래서 자 고려의 불상 중에 이렇게 신라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됐죠? 끝. 그럼 이제 불상까지 다 했어요. 자 마지막 미술 그 다음에 공예인데 자 도자기는 고려청자. 근데 여러분 한국인들한테 여러분 고려청자 상감청자 한번 떠올려봐. 그럼 다 이거야. 다 이거. 그죠? 그래서 얘가 워낙 유명해서 이름만 한번 말하고 갈게요. 이름은 청자상감 운학무늬 매병이에요. 그러니까 운학, 학그림이 있다고요. 학그림. 그죠? 그리고 이게 요 독자적인 소위 말하는 상감법이 개발이 되는데 이 상감법은 사실은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게 나전수법에서 온 거예요. 나전칠기. 그래서 조개 그런 거 파가지고 이렇게 문양 내잖아요. 근데 이렇게 문양 내서 그러니까 이런 거 넣을 때 이걸 이제 음각으로 파거든요.
근데 그거를 도자기에 적용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을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 음각으로 파서 그러니까 흙을 집어넣는 거예요. 됐죠? 백토. 뭐 이런 걸 집어넣어서 구워서 문양을 내는데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게 단절된 기술이라는 건 아시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색깔, 이 은은한 빛색을 지금도 완전히 재현을 못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단절된 기술이에요. 자, 근데 어쨌건 자 고려, 화려한 귀족문화의 대표. 그래서 상암청자, 고려청자. 자, 이렇게 눈도 그냥 찍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뭐 나전칠기로 서 여러분 그 뭐 이런 건 뭐 보시지 않았나? 특히 뭐 여러분 할머니 집 같은 데 가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자개장이라 그러잖아. 그런 거. 지금 근데 뭐 사면, 지금도 사면 비싸요. 비싸. 그 다음에 그림은 불화가 유명하거든요. 불화. 그래서 부처님 그림 그림. 그래서 고려시대는 제일 유명한 그림이 해허의 관음보살도가 제일 유명합니다. 근데 현재 이 그림은 고려의 가장 대표적인 불화인데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현재 일본 사찰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려시대 불화의 10중에 현존하는 것 중에 10중에 1만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10중에 8이 일본에 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문화재가 우리나라에 반 있고 일본에 반 있다는 말 들어봤어요? 일본 애들이 진짜 우리 문화재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려시대 불화는 대부분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 세계를 떠돌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미술까지, 나전 7기까지 말씀 다 드렸습니다. 옆에 이제 문제들 보시면 이렇게 사진으로 찾는 거잖아요. 사진으로. 그죠? 네, 그래서 보시면 돼요. 자, 고려 과학기술, 자, 문화재에 대한 얘기 말씀 다 드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고려부터 우리 끝났거든요. 근데 조선 전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조금만 더 하고, 수업 마무리 할게요. 그래서 이게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걸 내가 쭉 하기에 좀 부담스러워.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이라도 좀 부담을 줄여놓으려고 그러거든요. 조금만 해볼게요. 조금만.